축구 선수가 국가를 넘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을 때 적응을 하지 못해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토트넘으로 넘어왔을 때 다시 분데스리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터키로 그리고 이탈리아로 짧은 기간 동안 3개국을 거치면서 괴물이라는 별명을 얻은 김민재는 나폴리로 이적한 지 한 달 만에 시즌을 치렀는데요. 그의 데뷔전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민재에 대한 이탈리아 축구 매체뿐만 아니라 나폴리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민재의 첫 경기는 100% 만족은 아니었지만 아직 적응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완벽한 경기였다는 평입니다. 이탈리아의 저널리스트 마시모 우골리니는 베로나와의 데뷔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나폴리의 코리안 몬스터 김민재에 대해 칭찬을 했는데요. 나폴리 매거진에 따르면 김민재는 자신이 좀 더 나아가고 팀을 위해 중요한 이바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수치로서 보여줬다면서 피지컬도 우수하고 빠르다. 1대1 맞대결에서도 자신이 가치 있는 수비수임을 입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인터 밀란에서 뛰었던 수비수 다니엘의 아다니도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에게 벽을 쓰러뜨리라고 주문한다면 그는 기꺼이 해낼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첫 경기임에도 감독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점을 높이 샀습니다.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 이적 당시 이탈리아 언론에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있는데요. 김민재는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뛸 만한 수준이고 나폴리에서도 충분히 통할 선수이다. 빠른 시일 내에 영입을 하겠다면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감독의 기대에 대한 보답이었을까요? 수비면에서 유럽 3대 리그 가운데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이탈리아 무대의 첫 경기에서 주눅이 들지 않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김민재는 저돌적이고 공격적이면서도 안정감 있고 탄탄했습니다. 상대팀 베로나는 지난 시즌 리그 9위였지만 득점에서는 공동 5위에 오를 정도로 공격력이 강한 팀입니다. 전반전 13분에 하프라인부터 공을 몰고 들어가서 상대 수비 3명을 제치고 골문을 위협하는 공격적인 모습은 괴물이라는 그의 별명다운 플레이였습니다. 루치아노 스팔레티 나폴리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김민재는 그냥 완벽했고 다양한 장면에서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마치 쿨리발리를 보는 듯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쿨리발리는 첼시로 이적한 나폴리의 레전드 수비수였는데요. 나폴리는 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김민재를 영입했습니다. 쿨리발리도 나폴리 첫 시즌 때 적응하는 데에 몇 달이나 걸렸고 적응기를 마치고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김민재도 새로운 팀, 새로운 리그, 새로운 스타일에 적응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이탈리아 출신 감독인 카포아노는 김민재는 내가 좋아하는 선수다. 하지만 세계 최강 수비수를 대체해야 한다. 김민재는 재능을 가졌지만 쿨리발리와 항상 비교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경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수 능력을 수치화하는데 2022년 들어 김민재는 수비 능력이 쿨리발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민재는 수비에서 64점을 얻어 쿨리발리 81점에 17점 뒤졌지만 올해 들어서는 수비에서 78점을 받아 점수 변화가 없었던 쿨리발리와의 차이를 3점으로 좁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량이 늘어나고 나폴리에서 쿨리발리 대체가 아닌 진정한 괴물 수비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매체도 있는데요. 후스쿼드.com에서는 오히려 쿨리발리보다 김민재가 낫다고 평가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민재는 패스, 가로채기, 집중력, 테이크리 강점으로 꼽혔으며 약점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무결점 수비수인 셈인데요. 오히려 쿨리발리는 패스, 집중력, 공 차단이 강점이지만 절제력이 부족한 게 약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축구 통계 매체 후스쿼드.com은 데뷔전에서 보여준 김민재의 데이터는 훌륭했다고 전합니다. 볼터치 94회, 패스 82개, 패스 성공률 90.2%, 가로채기 2회, 태클 2회를 기록했으며 걷어내기 4회는 팀 내 최다로 기록됐습니다. 김민재는 이번 경기로 모든 벽을 넘어 자신의 리그를 대표하는 새로운 철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경기력이었음에도 이탈리아 현지 언론인 가제타는 6.5점을, 코리에레와 스카이 스포츠, 투토 등은 6점을 줬는데요. 이탈리아 평점은 대체적으로 좋았지만 실수가 없었다면 6점이고 그 활약도에 따라 0.5점씩 올라갑니다. 멀티골을 기록한 레비치가
가제타 평점에서는 7점에 그쳤던 것처럼 8점 이상은 받기가 어려워 한 선수가 한 시즌에 4-5번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9점은 한 시즌 동안 세리에A 전체 경기에서도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김민재의 6.5점은 굉장히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터키는 아직도 김민재 선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터키 언론 마이네스에서는 이적 당시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는데 베로나와의 경기에서 마치 기계와 같아서 다시 충격을 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네르바체 팬들 역시 김민재를 잊지 못하고 그의 활약을 지켜봤는데요. 트위터의 한 터키 팬은 지금 나폴리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김민재가 안 팔렸으면 키에프를 이겼을 겁니다 라면서 아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괴물 수비수라는 별명답게 나폴리에서 또 한 명의 전설이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